everyone, how are you? Welcome back my channel, my love BTS. Today I am explain to K-pop start live video translation in 17 language. So army, don't forget my channel my love BTS, like, comment and subscribe my channel. So K-pop fans, are you excited? Let's go armies, now start K-pop live video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들어오시는군요. 안녕하세요. 들어오시는군요. 안녕하세요. 네. 어디 다녀오냐고요? 촬영하고 어디 다녀오냐고요? 촬영하고 이제 가는 길인데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위버스에다가 내일 라이브를 한다 오늘 라이브를 한다고 해서 좀 캐럿들에게 말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킥이 되었습니다. 염색 맞아요. 했어요. 애쉬 같다고. 애쉬 계열로 했는데 정확히 무슨 계열이라고 말을 해줬던 걸로 기억이 안 나네요. 한지 막 했던 것 같은데 꽤 돼가지고 생각보다 네 근데 무슨 촬영을 하고 온지는 조금 비밀로 할게요. 혹시 몰라서 저희 스포하면 아시죠? 무서워가지고 안 춥냐고. 근데 방금까지 조금 움직이는 촬영을 했어가지고 지금 괜찮아요. 자켓을 입고 왔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좀 더웠어요. 네, 화장 지웠어요. 인사해달라고. 저녁 뭐 먹을 거야? 글쎄요. 아직 생각을 안 해봤네. 저는 지금은 바로 집에 가진 않고 운동하려고 해서 운동 좀 하고 가려고. 근데 밥 오늘 잘 먹었어요. 그러니까 아침에 점심에 샌드위치 하나 먹고 그 뒤로도 좀 이것저것 먹고 어저께 이제 위버스에다 글을 쓴 게 요즘 엄청 이상하게 이렇게 잠이 쉽게 안 와가지고 간만에 이제 캐럿들이랑 얘기 좀 해볼까 하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너무 이제 캐럿분들이
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많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. 터널이다. 우와, 진짜 이렇게까지 안 보인다고? 됐다. 그쵸, 너무 덥죠. 운동 주로 뭐 하냐고. 운동 저는 보통은 이제 웨이트 많이 하고 좀 시간이 있다 그럴 때는 크로스핏도 한 번씩 하고.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크게 느꼈어요, 크로스핏에 대해서. 근데 진짜 크로스핏 보면은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. 저는 그냥 그런 건 많이 안 하고 유산소 위주로, 맨몸 운동 위주로 좀, 이렇게 좀 심장 운동도 이게 머리가 메이크업 지워가지고 머리가 조금 이상하네. 요즘은 뭐 하고 있냐고요? 요즘은 알게 모르게 이것저것 스케줄도 하고 연습도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좀 보내고 있죠. 염색할 생각 없냐고? 염색 뭐 할지가 늘 고민이에요. 그 사실 이제 선호고 끝나고 탈색물이었으니까 그 다음 색을 뭘 할까 엄청 고민하다가, 사실 이것도 좀 취향이 조금 저한테 지나가면서 말한 게, 또 애쉬 계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. 오랜만에 해봐도 될 것 같다.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머리색을 해가지고. 흑발? 흑발 좋죠. 저는 개인적으로 검은 머리를 제일 좋아하니까. 아, 그리고 운동 얘기가 조금씩 올라오니까 말하는 건데, 제가 최근에 그 아침에 한 11시쯤 그때 한강에서 조깅을 한번 했어요. 근데 와, 너무 좋은 거예요. 제가 조깅은 한국에서는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이제 투어 같은 데 나가면 해외에서 이제 시차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좀 가볍게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뭐 바깥을 뛰어다닌다든지 그런 거는 좀 몇 번씩 해봤는데, 한국에서는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최근에 한번 했거든요.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. 이걸 왜 여기서 안 해봤을까. 이렇게 좋은 길이 있고 좋은 풍경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좋았어요. 저녁은 뭐 먹을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. 피부관리법? 저는 솔직히 요즘에는 제가 예전에는 좀 관리를 그래도 나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진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게 좀 제가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, 관리를 그래서 좀 다시 제대로 해보려고. 피부과는 계속 다니고는 있는데 이제 그거 외로 제가 하는 것들 있잖아요. 피부가 아프지 않냐고? 아프죠. 진짜 아프죠. 그래도
하는 거죠. 저녁 치킨 먹자고? 좋은데 어저께도 좀 먹긴 했어요, 치킨을. 아, 아까도 조금씩 먹었구나. 마라탕 먹어봤냐고? 어, 당연하죠, 마라탕. 피부과 가면 뭐 하는데 아프냐고요? 저는 압출하면 좀 많이 아파요. 압출 같은 걸 제가 사실 몸 다른 거는 참을 수가 있어요. 뭐 주사 맞는 거라든지 마사지 같은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주는 거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이 얼굴 안에서 뭔가를 했을 때 그 고통은 제가 진짜 유난히 못 참는 것 같아요. 아 맞아 맞아, 요즘에 감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. 감기가 제 주변 사람들도 다 너무 힘들어요. 이번 감기가 좀 많이 심한가 봐요. 저도 감기 안 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요즘 라이브를 차에서 많이 하는 것 같네. 인도 음식 먹어봤냐? 어, 커리 좋아하죠. 커리 너무 좋아하죠. 돌아갈 수 있다면 몇 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냐고? 아, 글쎄요.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.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. 왜냐면 앞으로의 생각을 하기도 너무 벅차가지고 앞으로 나 뭘 할까 뭐 이런 생각. 물론 세븐틴이겠지만 어떻게 하면 더 내 모습이 더 좋아질까 이런 거 고민하기 바쁜 것 같아요. 날씨 어떠냐고요? 한국 날씨는 제 기준에선 조금 덥습니다. 제가 몸에 좀 열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좀 덥네요. 내일은 뭐 할 예정이냐고요? 내일 스케줄표를 안 봤네. 아까 봤었는데. 요즘 피곤하냐고? 아, 요즘 약간 수면 패턴이 조금 이상해졌어요. 그래서 좀 너무 늦게 자요. 원래 그 늦게 자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동안 잘 자다가 요즘에 또 좀 힘드네 자는 게. 근데 뭐 괜찮아요. 다시 돌아올 거니까. 멀미 안 하냐고? 저 멀미 잘 안 해요. 25살이라서 늦게 자는 거라고? 그 나이하고 무슨 상관이지?
제일 좋아하는 음식? 저는 감자탕 좀 많이 좋아하고, 그리고 국밥, 면 요리, 몸에 안 좋은 것들 이런 거 좀 좋아합니다. 저 메뉴를 맛있죠. 보통 몇 시에 자냐고요? 그때그때마다 다른데, 글쎄, 한 일찍 자면 원래는 한두 시에 자고, 보통 뭐 하고 3시? 그때쯤 자는데 요즘 그것보다 더 늦게 자는 날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니까 고잉 잘 보고 있다고. 네, 여러분 고잉 잘 봐주세요. 저희 그래도 매번 그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. 짬뽕 짜장면? 저는 요즘 짜장면 좀 먹고 싶긴 해요. 이게 최근에 제가 좀 안 좋은 음식 계속 먹었더니 계속 그 익숙한 게 땡기잖아요. 그러니까 자꾸 짜고 막 달고 탄수화물 덩어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좀 땡겨가지고 입맛의 패턴도 좀 바꿀 때가 됐어. 아, 몸에 안 좋은 거 너무 많이 먹었어. 몸에 안 좋은 거 너무 많이 먹었어. 진짜 어떡하지? 커피 얼마나 마시냐고요? 저는 커피 잘 안 마셔요. 근데 오늘 조금 커피 얼마나 마시냐고요? 저는 커피 잘 안 마셔요. 근데 오늘 조금 마셨다. 오늘 샌드위치 먹었는데 이상하게 그 조금 맛있다. 오늘 샌드위치 먹었는데 이상하게 그 탄산음료보다 커피가 조금 탄산음료보다 커피가 조금 마시고 싶어서 커피 좀 먹었다. 마시고 싶어서 커피 좀 먹었다. 최근에 꾼 꿈,
껐는데 기억이 안 나네. 뭐 되게 그 기억에 딱 남는 꿈이었는데, 그 아시죠? 그 꿈도 막상 그 현실 그 꿀 때는 진짜 진짜 같은데 딱 깨면은 한 10분 20분 지나면은 기억이 안 나잖아요. 기억이 안 나네 지금은. 졸업했다고요? 졸업 축하해요. 하이파이브 1주년이라고 얻고 봤어요. 그게 어제였나? 그저께였나? 감사합니다. 이번 달 회식 언제 하냐고? 그 우리 정기 모임 그거 지금 이제 날짜 잡고 있어요. 언제인지는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아서. 댓글이 많아서 눈이 어지럽지 않냐고요? 안 어지러워요. 아, 요즘 TMI? TMI가 좀 많아서 하나 말씀드리면, 요즘 정주행하는 걸 좀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. 정주행하는 걸. 해리포터 정주행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좀 시리즈가 오랫동안 있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을 하나하나씩 보는 걸 좀 좋아하기 시작했어요. 생각보다 좋아요. 뭔가 우직하게 딱 그것만 보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다음 화 궁금해도. 그래서 어저께 딱 그 완주라고 해야 되나? 완주했어요. 정주행 딱 끝. 해리포터 죽음의 성물 2까지 보고. 근데 어렸을 때 봤을 때도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커서 봐도 조금 이해가 안 가길래 이제 해석본 조금 찾아보고. 해리포터 몇 편을 가장 좋아하냐고? 저는 지금 다시 봤을 때는 진짜 좀 고르기 어려운데 제 기준에서 불의잔, 아즈카반의 제스랑 불의잔 둘 다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그래도 불의잔이 저는 지금 기준에선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. 최근에도 관심 있는 거? 저는 해리포터도 보고 그 닥터우라는 영국 또 드라마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시간여행하는 이제 그런 드라마인데 그 시리즈가 2000년대 초반, 원래는 더 오래됐었는데 옛날부터 했었는데 제가 보기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때 엄마가 TV로 늘 봤었는데 저도 따라서 봤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저도 커 가면서 연생 때도 좀 시리즈별로 찾아보고 하다가 또 한동안 좀 잊고 있었다가 그게 그 어디 플랫폼에 딱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전 시즌이 다 있다고 해서 바로 봐가지고 요즘 이제 그것도 정주행하고 있죠. 시간여행 이런 주제도 재밌게 봤어가지고. 한국 여행 가면 어디를 추천하냐고?
추천? 좀 많은 번화가를 보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확실히 아무래도 서울이 너무 좋고, 서울에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 너무 많으니까 쇼핑할 때도 많고 뭐 먹을 것도 많고. 익산도 너무 좋죠. 익산 너무 좋고, 제주도도 좀 추천하고 싶고. 범죄도시 3 아직 못 봤어요. 봐야 돼요. 재밌다고 해가지고 차라서 조금 흔들립니다. 스리생도 봤죠. 졸업사진 포즈 추천해달라고요? 저 졸업사진, 고등학교 졸업사진 이렇게 찍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가 예쁘다 활동 때여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예쁘다 포즈로 한번 졸업사진 찍어보세요. 지금 뭐 봤을 때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나요. 뭐 저는 이제 세븐틴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괜찮아요. 손오공 포즈 좋지. 손오공 좋죠. 졸업사진 포즈로 이렇게 찍는다고? 근데 원래 진짜 포즈는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, 손오공 할 때 얼굴을 웬만하면 안 가리고 싶어서 약간 살짝 저는 이런 식으로도 하고 했는데 원래는 약간 이쪽 좀 이렇게 가리기 싫으면 이렇게 해서. 마취된 것 같아 손오공을 그 활동 끝나고 좀 반응 보다가 마취된 것 같다 손오공으로도 잘못 들으시더라고요. 그거 보고 혼자서 좀 많이 웃었어요. 내가 마취처럼 들리겠나? 마취된 것 추천? 저는 테레포트. 저녁 추천을 해달라는 얘기도 많은데, 제가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맛있게 먹은 음식을 좀 추천해드리면, 막국수랑 보쌈. 그게 이제 조깅 다 끝나고 먹은 거예요. 그게 시원한 국물이 있는 막국수랑 보쌈이랑 해서 같이 먹잖아요. 최고였습니다. 여러분 더우시면 한번 드셔보세요. 이게 또 막국수가 또 소화에도 좋아요. 그 면이.
네, 지금 노을지역 밖에 아직 밝습니다. 요즘 해가 일찍 뜨고, 확실히 요즘 해가 일찍 뜨고 밤이 길어요. 그리고 해가 늦게 떨어지니까 지금 7시인데, 원래 보통 같으면 7시면 좀 이렇게 어두워지잖아요. 지금은 또 낮이 길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낮이 긴 거지. 그치. 즐거운 일이요? 저 이제 운동하러 가는 게좀 즐거운 일인 것 같은데요. 운동 좀 시원하게 하고. 쉬든가, 연습을 하든가 하려고요. 모츠나베 먹고 있다고? 모츠나베 맛있죠.